저희 시간이 다 된것 같아서 고려대학교 케이무 교수와의 만남 본 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의 이용진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고려대학교 케이무 교수와의 만남 행사를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신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학생들 아주 환영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2015년부터 케이무크에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케이무크에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2017년은 기존의 케이무크 선도대학 개발 강좌들뿐만 아니라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지정 분야 개발 강좌 등을 개발해서 보다 풍성하고 우수한 MOOC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올한해 동안 강좌를 개발하고 또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조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님이신 송광호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교육개발원을 맡고 있는 송광호입니다. 예.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매우 바쁘실 텐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과 수강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케이무크 교수와의 만남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해 동안 강의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먼저 특강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강좌별로 교수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강좌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뵐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강자들이 교수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모한 수강 에세이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저희 고려대학교 케이무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의 세계 최고의 수준의 강좌를 일반인들이 수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혜택을 여기 있는 수강자들께서 다 누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케이무크 프로그램은 2015년에 4개 강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9개 강좌가 진행이 됐는데요. 누적 숫자로는 지난 3년간 16개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나날이 저희 고려대학교의 케이무크 프로그램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아마 저희 고려대학교 케이무크 프로그램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좌를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강의를 수강하시느라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수강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차년도에도 저희 고려대학교 케이무크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2017년에 개발된 그런 무크 강좌를 담당하신 교수님들이 모두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 경제사를 강의하신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조용헌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모두를 위한 사회학 입문을 강의하신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김윤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의 시인들을 강의하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형엽 교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인문 브리클베르 프로젝트를 강의하신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전승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한국 교육의 시대적 요청을 강의하신 고려대 교육학과 신창호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세계와 만나다를 강의하신 고려대 한국사학과 최덕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Mathematical Fundamentals for Data Science 과목과 Machine Learning for Data Science 두 과목은 세 분의 교수님이 팀 티칭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정태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기전자공학부 석준희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컴퓨터학과 주재걸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Physics for Everybody라는 과목을 강의하신 고려대 물리학과 정재호 교수님이십니다.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들 중에 여섯 분께서 오늘 짧은 강좌를 강의를 좀 해주실 건데요. 강좌별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수님들께서는 10분 정도의 짧은 강의를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짧게 조정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영헌 교수님께서 한국인으로 대운하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여기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아, 이게. 아, 이렇게 해서요? 네, 네. 아,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영원입니다. 원래 이제 강의들 첫 시간 되면 굉장히 설레고 좀 긴장되잖아요. 벌써 강의를 다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도 처음 뵙으니까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도 되고 또 첫 번째 1번 타자로 나와서 잘해야 될 텐데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한 학기 동안 거의 8주차 동안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힘 많이 드시기도 하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랬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0분 동안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인이고 저는 중국의 역사, 특별히 중국의 시대로는 명청시대고 이 대운하 시대라고 하는 한 15세기에서 18세기를 하거든요. 한국인이 왜 여기를 공부해야 될까? 이 공부하면 뭐가 어떤 유익이 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타이머를 맞춰놨거든요. 아마 10분 되면 타이머 맞추면 바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운하는 아마 중국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아마 이 운하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경에서부터 항저우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배들이 저렇게 나래비로 쫙 서가지고 운송 기능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대운하, 아주 긴 운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임청이라고 하는 산동성의 린칭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그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잘 정비된 운하가 있고요. 그 옆에 딱 가보면 옛날 역사 속에 중국의 명청시대에 있었던 옛날 운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옛날 운하가 깨끗한 운하로 바뀌는 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이제 중국의 201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저기 아래 있는 The Grand Canal이라고 하는 대운하가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답니다. 제가 처음 대운하에 관심을 가진 게 1996년 정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당시엔 대운하를 인터넷으로 찾으면 어떤 강호의 무슨 소설, 김용의 소설 같은 거에 무협지에 나오는 이제 소재로 운하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한국에 한 차례 대운하 파동이 한번 있었죠. 대운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가 중국에서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서 제가 97년도에 소재를 잘 잡기는 잘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운하가 이렇게 보면요, 아래쪽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기능이 아주 특이한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저 위에 맨 위가 여기가 북경이고 베이징이고요. 여기 아래로 가면 천진, 아까 보여드렸던 인청, 요성 이렇게 쭉 해서 인공 운하가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 아마 소주, 수저우, 항저우까지 한 1800km에 달하는 아주 장거리, 긴 인공 운하인데요.
이 문화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제가 이 시대를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대체적으로 1415년에서 1784년까지의 시기를 대운하 시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거가 왜 대운하 시대인가?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다 얘기하다가는 이제 다음 강의 다 망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제 강의를 이제 보시면 나올 텐데요. 저는 이것보다 여기에 나오는 대운하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하가 좀 흥미로운 거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의 자연의 하천은 중국의 지형 자체가 서고 동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그래서 모든 자연 하천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하, 우리 현재의 황하, 명청시대, 옛날 시대의 황하길, 그 다음에 회수라고 하는 중국의 남과 북을 가르는 회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양자강, 장강, 그 다음에 전당강까지 이 대부분의 자연 하천들은 다 동에서 서로 가는데요. 남북으로 대운하가 연결이 돼서 모든 하천을 다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남과 북을 통합하고 연결한다. 즉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래는 자연적으로 동서하천에서는 자연 연결은 되고요. 남북은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천으로도 나눠져 있고 인문지리적으로 너무 다른데 그거를 연결하는 통합의 고리가 대운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대운하가 언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수나라 양제. 그렇죠. 그러고 이제 쭉 했던 그 운하가 수나라 이후에 대제국, 당나라라든가 원나라, 명청 이런 큰 대제국을 이루는 기반을 운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커넥티비티, 연결성 혹은 커넥티드니스를 이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고 뭐 마침 이제 평창 올림픽의 구호가 우리 하나 된 열정이니까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여기 보면 패션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된이라고 하는 말과 커넥티드라고 하는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커넥티드가 참 좋습니다. 각각의 영역이 살아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국에 아마 아시다시피 시진핑 정부가 2013년부터 1대1로라고 하는 이따이, 이루, 1대라고 하는 것은 육상, 실크로드죠. 여기 이제 나타나는 요 빨간색. 1.2루라고 하는 것은 해상 실크로드인데요. 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쪽은 연결이 좀 되는데요. 서쪽에. 이 동쪽에서는 시안에서 육상 실크로드가 끝나고 바닷길이 여기 취안조우라고 하는 복건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에서요. 이게 제가 캡처를 보면 2005년 12월 5일날 캡처를 한 건데 제2회 중국 대운하 국제 토론회에서 새롭게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운하를 대운하 문화대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대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붙임으로써 지금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냐면 육상 실크로드가 하는 일대와 일로를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라인이 바로 대운하를 통해서 양쪽을 연결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이 베이징이잖아요. 이 끝나는 게 서안에서 끝난다고 돼 있지만 이걸 어디로 연결하냐면 중국에서 묘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베이징에서 끝나고 바닷길을 취안 좋은데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닝보라고 하는 영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요거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 이 연결을 대운하가 베이징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대운하를 딱 연결하면 일대와 일로가 동쪽에서도 연결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커넥터 그래피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부제가 글로벌 연결 혁명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거기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던 Graphic is destiny, 지리는 운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에는 Connectivity is destiny, 연결성이야말로 운명이다. 그래서 21세기 군사적 경쟁은 경쟁력이 있는 연결, 어떻게 연결 짓느냐라고 하는 연결성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연결을 하자면 이 대운하라고 하는 것은 육상 루트와 해상 루트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대륙의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대륙사관, 해양으로 보는 해양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육상 루트를 대표하는 게 대륙사관이고 해상 루트를 대표하는 게 해양사관이라면 이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반도처럼 튀어나온 게 한반도잖아요.
한반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륙사관을 택할 거냐 해양사관을 택할 거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역사적 관점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중국의 대운하라 시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본다면 유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략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윤태 교수님의 주제는 사회와 비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가요? 이거? 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겨냥을 해야 돼? 저 눈이 안 되는데? 아. 이게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없어. 맨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 아. 예. 저 고려대학교 김윤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저는 사회학자입니다만 사회학이 아니라 역사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영현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인터넷에서도 좀 봤는데 너무 흥미가 있어서 꼭 봐야겠다 했는데 14주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뭐 강의를 들으니까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위대한 그 영국의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튼이 나는 단지 거장의 어깨 위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사실 사회학자들도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사실 뭐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학 전공하시거나 우리 인문학 선생님에게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오늘 여기에 문제를 좀 더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가까운 사실은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그러나 어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학문들의 세부 분과는 달리 좀 더 폭넓게 사회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오늘 제 강연 주제는 조금 연말 주제로는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 비극이라는 주제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 선택하니까 왜 연말에 사람들 기분 안 좋게 왜 이런 부정적인 주제를 선택했냐 그렇게 하던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자기 직업도 있고 바쁘신 분인데도 인문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에 또 자연과학에 학문에 열정이 있는 만큼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문제에 함께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경제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죠. 61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81였어요. 지금은 거의 3만 달러가 되고 세계 경제 규모로는 세계 약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에 비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회적 지표가 정말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가장 사회학자들이 주목하는 사회 지표가 출산율과 사실은 자살률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너무 출산율이 높아서 가족교육을 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에 가서 그런 수술을 한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 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살률도 97년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간 이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난 10년 동안 연속 세계 1등입니다. 심각한 사회의 사실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은 엄청 성공했는데 우리 사회학자들은 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참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내 총생산이 상승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불평등이나 우울증 또는 불행감, 뭐 저출산 이런 문제들, 세계 최장의 뭐 노동 시간이나 최고의 산업 재해율이나 뭐 알코올이나 담배 흡연량도 OECD에서 최고고, 엄청난 이런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 특히 비정규직 때문에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를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삶의 만족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전혀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감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UN 통계에 의하면 약간 150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약간 거의 한 56위 정도, 50이나 60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사실 삶의 만족이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산율이 나라에 비해서 싱가포르, 대만, 한국 최고로 낮습니다. 1.25명인데 이거는 사실은 타이완이나 싱가포르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높다가 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저하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나 여성들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낳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분명하게 제가 생각에는 특히 20, 30대 청년층들의 고용의 불안 문제와 또 아동 보육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는 제도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 실패지 개인이 단순히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6명 낳던 사람이 3명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역사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95년 걸렸는데 우리 한국은 불과 18년 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1.24니까 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자살률은 90년대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 OECD 국가에서 지금 빨간 줄이 이제 보이는 건데 하이라이트가 잘 안 되네요. 뭐 보이시겠죠? 빨간 줄, 이게 제일 높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큰 문제들이 바로 많은 경우는 이 사회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실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면은 한국이 그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를 보면 원래 20% 수준이었다가 지금 45% 수준 올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한 20, 30% 수준입니다. 1% 소득 점유율도 우리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12% 수준이고. 남녀 임금 격차, 이것도 많은 경우에 좀 사람들이 관광하는 경우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거의 절반, 여성의 임금수준이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커지는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뭐 결론이 안 난 논쟁입니다만, 사실 세계화나 기술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로봇을 많이 쓸수록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불평등이 증가하는, 제 강의에서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기술이나 세계화의 구조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상당한 경우 정부와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제도와 같은 재분배 장치나 이런 사회 정치제도적인 제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주요 국가의 조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20% 미만이고요. 사회지출 수준도 같은 조세 부담 수준인 미국에 비해서도 약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 수준이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북유럽 국가,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의 진위 계수가 국제 비교했을 때도 가장 우리나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시장에서 버는 거라고 복지 혜택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주고받아서 받는 혜택하고 불평등의 차이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보통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그럼 누구나 똑같이 되자는 거야? 그건 뭐 빨갱이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보면 이 불평등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정신질환, 자살률, 살인이나 범죄의 증가, 사회적 신뢰의 저하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사회역학자인 윌킨슨과 케이트 피켓이 2005년에 쓴 책을 보면은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소득 격차야말로
많은 경우 사람들의 행복감이나 사회 문제의 발생 건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 오히려 최고의 살인율과 죄수의 수감률이 높고 오히려 미국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은 낮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의 행복감도 높고 훨씬 더 사회 문제 발생률들이 상당히 낮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많은 이제 IMF나 월드뱅크나 UN에서도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4년에 옥스팜이라는 구호단체에서 보면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나머지 99% 사람들이 전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62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하위 50% 약 36억 명이 갖는 재산과 거의 맞먹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연이 만든 것이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거고 우리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학 강의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플라톤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 사회가 붕괴된 다음에 국가를 쓰고 토머스 모어가 영국의 경제 위기로 농민이 비참해지는 속에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것처럼 수많은 학문적인 그런 연구들은 이 현실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원했던 것만이 아니라 사회제도나 교육이나 문화의 지적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졌고 개인의 심리적인 평안이나 만족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고은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 어디에서 나는 수많은 나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수많은 남과 남으로 이루어졌다. 울지 마라. 사약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살고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적인 위안이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의 비극에서 희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어국문학과의 오형엽 교수님께서 김수영 씨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문과 오형력 교수입니다. 제가 K-MOOC에서 강의한 과목은 우리 시대의 한국의 시인들이라는 과목인데요.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90년대, 1990년대 이후에 한국 시인들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서정의 형식, 폐허의 형식, 그리고 변신의 형식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시인들의 시세계를 같이 분석하고 해석해 본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오늘 특강에는 김수영 시를 한 편 같이 읽어보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는 문학이고 모든 문학은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MOOC을 통해서도 한 학기 동안 제 나름대로 시를 읽는 분석과 해석을 제시했고 또 김수영 씨에 대해서도 오늘 특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 모두가 각자 어떤 시 작품,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설이나 희곡 같은 다른 문학 작품도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고 또 저보다 더 좋은 해석과 분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김수영 씨 작품 한 편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의 시는 주로 50년대, 60년대 많이 창작되었는데요. 주로 김수영 씨에 대해서 순수시를 쓰다가 1960년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사회 참여 의식에 눈을 뜨고 참여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시에서 참여시, 순수시인에서 참여시인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시에서 리얼리즘시로 변모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풀이란 작품인데 주로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많이 공부하는 작품이고 김수영의 대표 작품이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작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68년 5월 29일 날 이 작품을 쓰고 직후에 김수영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작고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작품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은 후기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는 순수시를 쓰다가 60년, 1960년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참여 시인이 됐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후기에 참여 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주 간단한 작품인데요. 간단한 시인데요. 풀과 바람의 관계가 이 작품의 가장 핵심입니다. 풀이 바람에 나붓겨 눕고 울고 다시 울다가 웃는 그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짧은 시 속에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수강생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고 학원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정답을 써야 수능에서 정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풀과 바람은 대립관계입니다. 그리고 풀은 민중이고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외세, 외부의 세력이죠. 혹은 독재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 기존의 해석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해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풀과 바람이 이 작품 속에서 충분히 대립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시를 심정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물증을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다. 반드시 풀은 민중이고 바람은 독재자다. 이렇게 정치적 알레고리로 너무 도식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도식적 해석을 포함해서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증, 시에서의 물증은 언어로 표현된 시어, 그죠? 언어로 표현된 이 언어를 통해서만 물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김수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가족관계와 어떤 친구관계, 어떤 공부를 했고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고 이런 것은 다 물증이 아니라 심정적인 것이죠. 물증은 이 언어, 이 작품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에서 우리가 발견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줄을 끊었는데요. 하이라이트가 조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2연의 보다도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요. 3연에서는 보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시에서 보다 혹은 보다도라고 하는 비격격 조사가 7번 총 등장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중이 큰 것입니다. A보다 B가 무모하다, 즉 비격격 조사가 보다 혹은 보다도가 7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은 A와 B를 서로 견주어서 비교하고 특히 B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바람보다 풀이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다도라는 비격격 조사가 풀과 바람의 관계가 대립관계라는 것을 물증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과 바람의 관계가 이 보다도라는 비격격 조사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대립관계가 형성되니까 눕는다, 일어난다가 대립관계고 운다와 웃는다가 대립관계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눕는다, 운다는 부정적인 것이고 일어난다, 웃는다는 긍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풀은 바람의 어떤 힘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저항하고 다시 극복한다 이런 해석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석을 일단 인정하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역시 물증을 찾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해석은 풀과 바람을 호응관계로, 즉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는데 첫 번째 물증은 이 나부껴라는 단어입니다. 풀이 바람에 나부낀다라는 것은 고통을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그죠? 피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보통 나부낀다는 것은 경쾌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왜 나부껴라고 했을까? 그죠? 김수영이.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풀과 바람을 너무 상상적 알레고리, 정치적 알레고리로만 도식적으로 해석해 온 게 아닌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현상 그 자체로 보면 풀은 비를 몰고 오는 바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두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비를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스스로는 풀이 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 물기를 제공받습니다. 식물은 물기가 있어야 자라니까요. 두 번째는 운동. 바람이 운동을 시켜줍니다. 예, 풀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스스로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줘야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니깐을 버리고 다시 이 풀과 바람의 관계를 볼 때 이상하게도 풀과 바람이 대립이 아니라 호응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제가 지금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했거든요. 첫 번째는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라는 걸 인정했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해석으로 풀과 바람이 호응관계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지금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순이 생기죠. 같은 작품 한 편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동시에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모순된 게 아니라 즉 저희 해석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가 그런 모순을 끼안고 있다. 그런 모순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처음에 이 김수영의 시세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4.19 혁명을 기점으로 순수시를 쓰다가 참여시를 썼다 이렇게만 자꾸 도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처럼 그런데 제가 김수영의 시세계를 다시 살펴보면 반드시 순수시를 버리고 참여시를 쓴 것이 아니고 즉 모더니즘시를 버리고 참여시를 쓴 것이 아니라 순수시와 참여시의 양극을 하나로 종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작품에 와서 표면 구조로는 풀과 바람이 대립적인 관계로 지금 형상화되어 있고 숨은 구조, 내면 구조 속에서는 풀과 바람이 호응인 것처럼 호응 관계를 띠는 것으로 이렇게 양극을 가지고 모순을 가지고 한편의 시가 된 것이죠. 김수영은 순수시와 참여시라고 하는 이 양극을 계속 충돌시키면서 물론 양극을 하나로 종합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대립 관계를 하나로 종합한다는 것은 항상 모순을 그리고 괴리 그죠? 그리고 빈틈을 그죠? 공백을 항상 동반하게 되죠. 이 작품이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모순과 균열과 뭔가 하나로 딱 통일되지 않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그 뭐라고 할까요? 모순을 잘 오히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시를 도식적으로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이 작품만 해도 김수영의 대표시인데 너무 민중시로만 그죠? 풀과 바람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고 풀은 민중이고 바람은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만 너무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문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걸 외워서 시험을 와서 수능을 보고 이런 구조로 지금 우리가 교육이 진행되어 온 감이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문학 작품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작품 한 편을 오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한 K-MOOC 우리 시대의 한국의 시인들도 김수영은 이미 작고 했지만 우리 시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시인들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보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 것도 하나의 시도일 뿐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훌륭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시에 대한 민감한 예민한 감수성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새로운 해석 그리고 더 좋은 해석 저보다 더 좋은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혁 교수님의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주셔서 시라 작품들을 좀 더 이렇게 분석적 관점에서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승환 교수님께서 제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승환입니다. 전 어디 가면 소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엊그제 가수 나훈아 씨를 만났는데 저보다 한 20살이 더 많으세요. 나훈아 씨가 저를 딱 보자마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훈아야. 그렇지만 성은 제가 전 씨지 않습니까? 전승환입니다. 예, 제가 나승환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승환입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강연 마치고 다음번에 또 불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강의해 주셔야죠. 예. 네,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강의 예상을 안 하고 왔는데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여기 계신 교수님한테 인사만 하고 그냥 들어가고 밥 먹고. 아, 교수님 강의해 주세요. 이거 짜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사실은 짜고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10분 안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길게는 2시간, 3시간 하십니다.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3시간 교재 없이 강의를 합니다. 이것을 교재 없이 갑니다. 그러나 10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종의 쇼맨십을 통해서 제 강의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요 인문 브리꼴레를 강의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인문 브리꼴레를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좋은 얘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변하세요 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크가 1시간 반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연구실에서 밤새고 저기 교수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은 입장. 그래서 저는 무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무크가 아니라 우크. 무크만 생각하면 우기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기 가네. 저기 가면 따라가면 좋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지시면 되는 것이 아, 저 사람이 하는 말 좋아. 받아서 적어놓고 암기해야지.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강의에서는. 그냥 끄떡끄떡 좋을 것 같아 따라가 볼까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설득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강의의 목적은 겁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인문학 기반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인문학하고 공학하고 사회학 세 분야를 다 전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고향 친정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를 전공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쓴 시들은 시시해서 시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지만 제 원대한 포부는 있었습니다. 이런 시인은 되지 말자. 어떤 시인? 원시인.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는 시를 전공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 거니까 4차 산업혁명에는. 그래서 브리꼴레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브리꼴레라는 것은요, 저는 목수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목수는요, 자기가 나무를 고르고 자르고 켜고 다듬고 대패지라고 기획과 디자인해서 의자나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의 꿈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사람을 브리꼴레르라고 칭하자 했고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높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꼴레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목표 비전을 한번 크게 쏘아보자 라고 해서 인문 브리꼴레르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제 강의의 전제는 스빅빈 창의입니다. 예전에는 칼 마크스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비닉빈 부익부라고 했죠. 이건 19세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빅빈 창익부는 뭐냐면 배우면 가난해진다. 배우면 가난해진다. 뭐가 돼야 된다? 창의성이 있어야지만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배우기만 하면 가난해집니다. 뭐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혼자 가려면 멀리 가야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혼자 가면 멨리 갑니다. 어떤 책도 그렇죠. 멀리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시려면 혼자 가셔야 됩니다. 독창적인 사고로 혼자 가셔야지 함께 가다 보면 늦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커넥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시되 고유한 자기만의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가시려면 혼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트 펭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펭귄인데 죄송합니다. 예. 앞에 그 펭귄이었는데 펭귄이 한 마리 뚝 먼저 떨어지죠. 뒤에 펭귄 기다리는 겁니다. 저기 들어가면 뭐 물개도 있고 표범도 있고 물표범도 있고 해서 잡혀먹이지 않을까? 잡혀먹지 않을까? 그래 겁내고 있을 때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어서 아 여기 괜찮아 먹을 거 많아. 이거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인물상은 퍼스트 펭귄입니다. 패스트 무버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퍼스트 펭귄인 것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말 하나 하죠. 이그니스 파투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도깨비 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스트 펭귄은요 항상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새로운 생각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그니스 파투스는 왜 도깨비 불이냐면 우리 여기 지금 전등 있잖아요. 이 전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쓰시잖아요. 이게 누가 발명했죠? 다 모르세요? 아니면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다 입 다무시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전구를 발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그니스 파투스. 저 도깨비불이다. 아니 가스등이라고 하는 멋지고 정말 분위기 있는 등이 있는데 무슨 전구냐. 저거 분위기도 없잖아. 너무 차갑다. 그래서 이그니스 파투스 도깨비불이야 저거. 근데 지금 가스등 켜고 사십니까? 아니죠. 네. 바뀐다는 거예요. 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그니스 파투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템푸스 시대를 앞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뒤로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앞서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 창의성으로 오십니다. CQ 플러스 AIC 스퀘어 분해팀입니다. 이걸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수강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릴 겁니다. C는요,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Q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대전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 기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네, T입니다. T를 보세요. T는 테너스한테 끈기입니다. 분모로 쓴 거예요.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들은요, 끈기를 가지셔야 돼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보다 저는 끈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라는 것이 누가 때리는데 맞고 100대 때려주세요. 200대 때 이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관철시킬 거야. 끝까지 밀어가 봐 보겠어. 이것이 끈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제 과목은 사실 창의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철학적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부 전공 중에 철학적인 분야도 있고요. 노자 사상도 독일 정말 때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시를 노자 사상으로 해석하려고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의 복사된 인간, 카피드 휴먼이란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복사된 인간일 수 있어요. 똑같은 전편 일률적인 생각과 사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한 놈이야 이단아라고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상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잉여인간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 말이냐면 제레미 리프킨의 말인데요.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 세 분류가 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인간, 두 번째는 통합형 인간, 마지막이 뭐냐? 90% 차지한 사람이 잉여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잉여인간,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러분 잉여인간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인연인간이라는 뭐냐면 남들이 하는 생각 똑같이 갖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인연인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새로운 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네, 새로운 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생각은 뭐냐면 거기 또 에르고숨 누가 한지 아시죠? 유명한 데카르트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판단하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죽지는 않았네. 고로 나는 살아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인간의 몸은요 신이 만들었던 내 부모님이 주셨던 피투성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전승환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자기 거냐? 생각만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신이 주신 부모님이 주신 그 몸은 솔직히 소유 관계는 자기 게 아니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정막 의식 속에 돌아갈 때 그것만이 나 독일어 이시 영어로 I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숨은요 생각하는 순간만이 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철학적 견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려면 복사된 인간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독창적인 사람으로서의 내가 존재하려면 뭐예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상황이에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제 강의 K-MOOC 헤드룸 인문부리꼴레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수강신청 딱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인문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프로젝트 나의 꿈과 비전을 높이 쏘아올려보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내가 주인이 되자. 독자적인 나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되자라는 것이 인문부리꼴레로 프로젝트의 목표고 내용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수강신청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능하세요.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득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가시는데 수능이란 건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눈썰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재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참고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똘똘똘 외웠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인간형입니다. 책에 딱 다 외운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배우죠. 별다른 게 없잖아요. 창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만의 독창적인 지식을 만드셔야 돼요. 어디에서? 세상 모든 데에서. 예?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배울 수 있고요. 우리 간판을 갖고 언어적인 것도 배울 수 있고요. 세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경물치지가 될 게고요. 사물 안에서 지식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 경물치지고요. 불가의 세계는 만물 양아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교과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키울 수 있도록 세상 모든 게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각 많이 하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다섯 번 해보세요. 하셨습니까? 예,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뭐예요? 뭐라고요? 무슨 배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 뭐예요? 거북선이라고 하신 분들 있죠? 위험한 겁니다. 세종대왕은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이거를 끌어온 것은 뭐냐면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세요. 거북이 다섯 번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북선이 떠올랐어요. 그죠? 세종대왕이 만든 배 하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혼자 가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가와 있는, 이미 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훌륭한 역군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문부리꼴레로 프로젝트 수강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고려대학교 K-MOOC 강좌 중에 가장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창의성에 대해서 정말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학과의 신창호 교수님께서 중용의 교육철학 천명에서 입문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번 넘겨주세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창호입니다. 저는 신창원이 아닙니다. 네. 앞에 그 신성환 교수님 너무 그 재밌게 잘 들었고요. 또 김준태 선생님 그 가사회학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교육의 시대적 요청이라는 강의를 이번 학기에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합니다.
이것도 지금 일종의 교육적 현상인데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정 교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조금 웃고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그 사회적 문제들이 많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지금 시대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그 K-MOOC에서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 강의가 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강인데 제가 뭐 교육학이랑 뭐 한국철학, 동양철학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수강자들을 제가 보니까 남녀노소가 다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남녀노소가 다 계신데 고려대학까지 오시고 해서 제 전공 중에 아주 일부분을 뽑아서 오늘은 중용의 교육철학이라는 모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 뭐 또 하다 보니까 계속 선생님 이렇게 돼요. 아니면 학생들 이렇게 되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그 고대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밥도 먹으러 왔습니까? 농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 만나 뵙고 이러려고 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교육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는 거죠. 뭐. 오늘 제 제자가 연구실에 있는데 뭔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가 뭘 남겨? 나도 못 남기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는 것도 어려운데 뭐 죽는 걸 생각해. 이렇게 하다가 방금 전까지 얘기하다가 왔는데요. 중용의 문제는 이제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중용을 제가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사회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정 교수님께서 인문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문학이라는 명목으로 전통사회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해요. 제 전공이 유교철학, 유교교육학 이런 거지만 유교는 왕정시대의 산물이에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뭔 헛소리를 해요. 세종대왕이고 뭐고 하는 무슨 뭐 노노 맹장이 막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엉터리입니다. 진리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승환 교수님이 얘기한 저기에서 찾아야 돼요. 공자? 죽은지가 언젠데. 그리고 공자 시대는 농경사회예요. 지금은 농경사회를 농사를 지으면 훨씬 넘어선 다른 사회라고요. 그럼 민주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다 주인입니다.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중용이라는 내용에서 과연 오늘날 시사점이 있을까? 그런 걸 보자는 거죠. 절대적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전공했지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기 가 쓰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복 입고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티 입고 나왔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교육철학에서 천명에서 입문으로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전통 그 사상 혹은 아니면은 선생님들이나 저나 모두 다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사고의 DNA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 고향을 찾아간다, 효도를 한다, 충성을 한다 이런 게 많이 남아있죠. 그 유교의 하이라이트가 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용 마지막에 제가 요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 이것만 알면 유교의 전통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이나 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녹아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용이라는 게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 세 글자가 중용이라는 경전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이 유교를 유교라는 그 우리의 DNA를 형성해준 그 사고 체계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여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천명지위성 이렇게 얘기하면 문자 그대로 하면 하늘이 명령한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솔성지위도 하면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길이라고 해, 도라고 해. 수도지위교. 우리 수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도한다 그러면 이상한 짓 해요. 산에 들어가서 그냥 뭐 동한 거, 하한 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단식하고 막 땅 파서 들어가고 이래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수도할 때 저 길은 그냥 우리 인간의 길입니다. 영어로 하면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하면 다 돼요. 마이웨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그냥 닦아가는 거예요. 닦아가는 건 또 목욕탕 가서 때밀이처럼 때미는 게 아니에요. 닦는 건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속도가 느리면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업그레이드입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향상시켜가는 노력이 교라고 했는데 저기서 교는 교육이 아니고요. 사회 문화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넘겨주십시오. 주의 깊게 볼 것이 천명지 위성이라고 해서 천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솔성지 위도 할 때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지 위기할 때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천명, 성, 도, 교 이 네 가지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우리 동양적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존재 근거가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옛날에 천명이라고 하면요. 춘추전국시대 이전에 천명이라고 하면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천명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지금은 천명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뭘로 됐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 투표로 되는 겁니다. 천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천명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쫙쫙쫙 내려갈 수 있죠. 다른 건 전혀 다른 것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명을, 천명을 자연의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 자연의 질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지 않습니다. 봄의 특징, 여름의 특징, 가을의 특징, 겨울의 특징이 딱딱 이쪽이죠. 그 특징들을, 질서를 그대로 뭐냐, 인간이 내려받았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본성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DNA를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기 예를 들어 100분이 계시다 그러면 100명의 인간이 있다고 하면 100명의 인간의 성이 다 다른 겁니다. 특성이 다 다르다고, 자질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가게 됩니다. 솔성,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는 게 뭐냐, 자기 길이다 이겁니다. 자기 길이에요. 자,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길을 수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길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이 뭐냐, 우리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어떤 인식의 틀, 삶의 틀이에요. 자, 저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적지 않았지만 선생님들, 그러면 천명은 그러면 자연의 질서인데 저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중용에서는 제가 아주 압축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중용에서는 귀신론으로 파악을 합니다. 귀신, 귀신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듣습니까? 대부분 귀신하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묘동이 쫙 갈라지면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올라오는 이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보세요. 빨리 말을 죽도록 안 들어. 손을 들어보라 이거. 손을 들어서 자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오므려 보십시오. 펴 보십시오. 우리 손은 오므렸다 폈다 합니다. 오므린 것이 귀입니다. 오므림이 귀고요. 펴는 게 신입니다. 이것이 귀신입니다. 저 귀신에게 서양의 의미로 서양에 보면 여러분들 뭐 영혼이라든가 소울이라든가 혹은 고스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동양의 귀신론은 오므리고 펴는 겁니다. 지금은 밤이죠. 밤은 오므림 현상입니다. 낮은 펴음의 현상이에요. 해는 펴음이고 달은 오므림입니다.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이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인간도 어떤 본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쭉쭉 다 있죠.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본성을 파악해라. 영어로 말하면 Who am I? 난 누구인가? 자기도 모르는데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를 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떻게 자기 길을 가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유교의 아주 그 전통적인 우리 선조들의 고민이었어요. 삶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러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길을 파악을 했으면 거기서 끊임없이 계단처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문화제도입니다. 요 길을 쭉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귀신이라는 것은 폈다 오므리는 변화의 질서입니다. 변화의 세계. 자,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인간은 아까 선생님 말씀 잘 기투되어 있습니다.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죠. 변화하는 속에 던져져 있어요? 평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에 평화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로우면 인간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으니까 평화로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거죠. 아까 김대선생님이 사회에 비극했는데 비극적이니까
희극적인 것으로 지향하는 거죠. 희극만 있다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 산다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의 속에서 살면서 인간에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중용은 설정을 합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 인, 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용에서는 삼달득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모든 인간들이 체득한 것 이렇게 봐요. 그럼 지는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다,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는 그것과 상반되게 그러니까 지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이성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는 포용 능력 혹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성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와 인을 끌고 가는 힘이 뭐냐? 용입니다. 용기입니다. 그것을 끌고 가는 힘이 그것이 인간에게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용은 마지막에 어떤 설정을 하느냐? 모든 인간은 귀신의 세계 속에서 우주 자연의 질서 세계에서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건 또 뭐 있느냐? 자연의 힘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의 힘은 뭐냐? 지인용 세 가지 체득한 어떤 것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사람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르다.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해요. 하나는 생이지지자. 생이지자는 날 때부터 다 알아요. 뭐 성의 같은 사람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중간적인 존재는 학이지지자 그럽니다. 배워서 아는 사람. 배워서 아는 사람. 세 번째 존재는 뭐냐? 너무 멍청해요. 완전 뭐 요새 뭐 스투필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엄청나게 멍청해요. 엄청나게 멍청한데 고니학지. 엄청나게 멍청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배우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니불학. 엄청나게 멍청한데도 안 배워. 그런 존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용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들이 한 번 해서 어떤 것을 터득했어요. 터득했단 말입니다. 근데 난 조금 뭐 지적 능력이 낮던 아니면 노력을 게을리했던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남보다 좀 못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욕을 하냐? 굉장히 무섭게 욕을 합니다. 남들이 한번 해갖고 어떤 일에 능숙해졌는데 넌 안 된다? 100번 해라 그럽니다. 100번 해라. 100번 해봐 안 되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온다. 남들이 10번 해서 어떤 걸 이룩했을 때 당신은 1000번 해.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걸 인식해서 단번에 알았지만 너는 100번 정도 해서 안 거야.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알매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다 같이 알아진 거예요. 조금 빨리 알았을 뿐, 조금 늦게 알았을 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손을 잡고서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중용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하면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자고 용하면은 우리가 보통 쓸용 이렇게 해요. 우리가 use 영어로 useful 할 때 쓸용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용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우주 자연의 질서 속에서 나의 본성을 파악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쓰느냐. 마음 씀씀이를 중용이라고 합니다. 마음 씀씀이를.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또 다른 어떤 자기 삶의 세계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특강을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일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한 번만 따라하고 끝내겠습니다. 넘겼나요? 자,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이것만 외우면요. 유교는 게임 오버. 네.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그래서 천명, 성, 도, 교. 저 시스템을 이렇게 알아놓으면 마이웨이를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나아가서 이 사회의 문화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미랄이 되어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건전한 사회,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꿈꿨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뭐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갖고 지금은 협의도 해야 되고요. 비판도 해야 되고요. 논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양식이 있겠죠. 그죠? 근데 조금 옛날 전통 사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조금 아주 짧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창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중용 어렵게만 생각했던 중용에서의 철학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강의는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정재호 교수님께서 과학과 로맨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Physics for Everybody라는 제목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물리학을 강의하려고 했는데요. 모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로 인문사회계 교수님 다섯 분께서 이제 그걸 해주셨는데 제가 저만 이제 이공계 쪽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제가 뭐 과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썰렁한 얘기를 할 거라고 제목을 보시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게 사실은 페이지가 18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다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중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그림 뭐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 대충 아시겠죠? 보시면은. 좀, 네, 뭐 여기 새 유비 관우 장비 있고요. 그다음에 도원결이 관련된 그림이 있고 여기 제갈량 있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인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삼국지가 이제 사실 삼국지는 역사서고 삼국연의는 연의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뭐 중국의 파워가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뭐 그러기 전에도 이미 그 서양에서도 이 중국의 가장 잘 알려진 소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삼국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삼국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삼국지를 영어로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의아하신 생각이 드시죠? 왜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일까? 여러분, Romance라고 하면 주로 이런 작품들 생각나시죠? 제인 오스틴이나 혹은 이제 그 80년대 말에 굉장히 여러 가슴들을 사로잡았던 더티 댄싱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맨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에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삼국지에 나옵니다. 사실은.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죠? 여기 삼각관계가 근데 삼각이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90도고요. 여기 이게 초선과 여포가 이제 로맨스가 나옵니다. 로맨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삼국지를 로맨스 오브 쓰리 킹덤스라고 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맨스라는 말이 이제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의미를 찾아보시면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뭐 fall in love 얘기 나온 거 봐서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로맨스의 뜻이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뭐 영웅들의 뭐 스토리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중세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로맨스 다이렉트 이런 말인데 이게 뭐 그 사랑의 언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 로맨스 다이렉트는 무슨 뜻이냐? 결국은 또 그럼 이제 어원을 따라가 보면 가다 보면 이제 이 로맨스 랭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로맨스란 말이 원래 앞에 요 다섯 글자가 로마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이 로맨스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그 기원은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 로맨스 랭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썼죠. 로마 시대에 라틴어 썼는데 그 로마 그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었던 그 지역 말고 로마가 점령했던 그 넓은 지역들의 로마에 점령되었던 그런 지역들을 쓰는 언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가장 중요한 로맨스 랭귀지는 그 프랑스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로맨스 랭귀지인데요. 그러한 언어로 쓰였던 글들이 주로 이제 거기서부터 로맨스라는 뜻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
아시다시피 이제 이 로마라는 것이 기원전 뭐 한 8세기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로마라는 그 명칭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라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오랫동안의 기억을 남기고 또 유럽인은 스스로를 이제 로마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므로 이제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저렇게 넓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군사력 때문이었고 또 이런 것은 이제 중세의 기사이들의 이야기로 변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기사들의 이야기니까 왜 삼국지를 로맨스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요게 좀 빨리 지나가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맨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싯적에 로맨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런 아저씨들이었으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삶을 살았는지 대충 아실 텐데요. 이런 사람들 누구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낭만주의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음악 작곡가들을 이제 한 이름을 한 10명 이상 되실 수 있으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 대부분 다 낭만주의에 들어갈 텐데요. 낭만주의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까지 있었던 그 유럽의 그 예술 사조죠. 예술 사조인데 그 위키피디아의 로맨티스즘 설명을 보다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 로맨티즘이 왜 생겼는가? 일단 로맨티즘은 무엇을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클래식할 그 고전주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중세의 그 문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생기냐면 이 산업혁명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향으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로맨티시즘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려면 산업혁명이 어떠한 것이었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산업혁명 하면 생각나는 게 이 두 가지 이게죠. 방적기와 증기기관. 누구나 뭐 교과서에서 다 보는 겁니다. 방적기와 방직기는 다르죠. 요게 방적기고 요게 방직기입니다만 어쨌든 산업혁명이 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을까요? 산업혁명 때 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이 두 가지가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두 가지 큰 기술이었을까? 산업혁명은 글자 그대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기술혁명도 아니고 문화혁명도 아니고 돈 벌자고 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한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나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찾는 것은 뭐 인문사회나 경제, 경영 쪽의 영역이라면 요 많이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요 기계가 바로 누구나 필요한 것을 만드는 기계였고요. 그것을 많이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결국은 이 모든 배경에는 사실은 산업혁명이란 결국은 뉴턴의 그 역학을 현실로 구현시킨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역학에 의하면은 뭐 F는 MA 다 아시겠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그 힘을 가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아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일을 아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 힘이 아주 많거나 혹은 같은 힘이라도 멀리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미 고대 이집트는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피라밋을 만든 게 바로 큰 힘을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먼 거리 이동시켜서 만든 것이 고대 바로 그런 원리로 만든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고대 이집트는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것이냐? 이제 사실은 좀 물레방아와 대포를 연결해서 만든 것이 이 증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쭉 했는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우리가 뉴턴의 역학에 기반해서 뉴턴의 역학의 에센스는 제가 색깔로 표시한 요것들입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뉴턴 역학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기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체의 모든 것을 다 뉴턴 역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산업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물건이 증기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뉴턴이 있고
뉴턴이 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꼽히는가는 뉴턴의 역학은 그 이전의 사람들의 신의 영역이라고 했던 우주의 움직임뿐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기체와 기체까지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좀 메시지를 전달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틈날 때 가끔 집에서 시간을 틈에서 이런 거 만드는데 이게 뉴턴 저기 유럽의 1700년대부터 약 1900년대 직전까지의 역사를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벤트만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과학기술이고요. 아래쪽이 그 밖에 뭐 문화예술, 뭐 정치 관련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시대별로 유럽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별로 영국, 독일, 미국 이렇게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파란 부분이 무엇일까요? 요 파란 제가 무엇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것 같으세요? 요 파란색이 바로 산업혁명의 과정입니다. 산업혁명의 과정이고 그 바로 앞에 뉴턴이 있고요.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온 게 바로 그 로맨티시즘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를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나폴레옹이 어떻게 산업혁명에 그 수혜를 입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 프랑스의 유명한 두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산업혁명에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유럽이 하도 전쟁이 많다 보니 이제 예술가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맨티시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학문이 대부분 특히나 이제 제가 하는 물리학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대부분 유럽의 학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들어온 학문인데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올 때는 우리가 서로 과학을 하는 사람과 그 밖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이공계 학생들은 여기만 배우고 문과 학생들은 사실은 이걸 다 배우지도 않고 이것도 나눠가지고 여기서 일부만 배우고 그 나머지는 예체능계 학생만 배우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을 역사를 좀 공부할 때 이런 것을 다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재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물리를 포기한 사람 물포자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물리를 배울 수 있었다면 예, 제가 뭐라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